미스트롯 시즌 3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역시 미스트롯 3가 찐이죠.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죄송합니다. 잠깐만. 에이, 아나운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저도 도전했습니다. 직장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유승연들도 우승자들도 새싹들도 당장 지원하세요. 미스트롯 시즌 3 무대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 축구 국가대표 선수죠.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세계적 스타인 네이마르 선수. 이 두 사람이 아쉽게 작별하죠. 네, 네이마르 선수가 떠났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힐랄로 이적한 네이마르가 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면서 이강인 선수와 작별하게 된 건데,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가 그 PSG에 입단했을 때 밝힌 소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구단으로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행복하고요. 더 좋은 선수가 돼서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리 생제르맹 선수여서 난 매우 저한테는 영광이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최고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면 더 잘할 수 있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을 결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는 SNS에서 이 네이마르를 향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특별했다. 정말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마르도 이강인 선수의 메시지에 역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항상 가슴속에 남을 거다. 조만간 또 보자, 아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요, 이 두 선수의 아주 깊은 우정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적 선수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때요, 이 두 선수가 서로 유니폼을 주고받았거든요. 그 인연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에 파리 생제르맹 동료가 됐을 때도 각별한 우정을 빠르게 쌓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가 이강인을 잘 챙겨주고 이강인은 스페인어를 또 유창하게 구사하니까 두 사람이 금세 친해지고 또 장난도 치는 격이 없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아 투어에서는 항상 붙어 다녔던 이 두 선수였는데 지난 3일 전북 현대와의 친선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춘 경기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24분에 교체 투입돼서 경기 종료까지 네이마르와 약 20여 분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20분이 두 선수가 함께 뛴 처음이자 또 마지막 경기가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는요, 이 경기 후에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는데 이 글에 네이마르 선수가 캉진유라고 댓글을 작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캉진유는 이강인 선수 이름에 캉에 작거나 귀여운 사람을 부르는 포르투갈어인 진유를 붙인 겁니다. 유럽과 브라질 언론들도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아름다웠던 교류, 둘이 훈련과 경기에서 보여준 애정 가득한 영상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고 두 사람의 우정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당분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팬들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황희문배 슛! 지금 뭐 우영규 선수 말에서 나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회사에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항의 전화가. 최악의 해설자다. 아니 술 취한 사람을 왜 출연시키냐. 말씀하신 대로 또 각성 효과가 있고 또 시간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에 각성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거지 뭐 실력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럼요. 야, 명언 나왔다, 명언. 올려갑니다. 올라가야죠. 자, 올라가야죠. 우리 조선체육회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중계하면 안 나갔던 화면. 기대를 하면서 또 응원단들이 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왔네요. 저도 응원하러. 네, 또. 혹시 아니? 배우 아니야, 배우? 근데 왜 내려왔어? 스페셜 1호 회원. 깜빡. 부셔버려 그냥. 패스를 못하게 만들어.